매출표에 있는 합계와 비율을 함수나 수식 없이 빠른 분석이란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지정하고 있는 총 매출, 그 다음에 합계, 비율 계산해 보겠습니다. 먼저 수도권과 지방권 두 행의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범위 지정하면 오른쪽 밑에 빠른 분석이 뜹니다. 여기서 합계, 그리고 밑에 메뉴 중에서 합계 중에서 아랫부분 클릭하니까 합계가 금방 계산이 되었습니다. 총 매출액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죠. 범위를 지정합니다. 합계까지 지정하면 오른쪽 밑에 빠른 분석이 떴습니다. 합계, 이번에는 오른쪽에 색이 있는 합계를 클릭합니다. 총 매출 합계가 계산되었습니다.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총 매출 비율을 계산해 보죠. 마찬가지로 범위 지정하고 빠른 분석 중에서 합계 총 퍼센트를 찾습니다. 아랫부분이 아니고 이번엔 오른쪽 부분이죠. 화살표를 눌러서 총 퍼센트 클릭하면 비율이 계산됩니다. 이 비율이 100%가 되는지 수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수식에서 자동합계에서 합계. 엔터. 100%가 맞네요. 함수와 수식을 이용하지 않고 빠른 분석을 이용해서 합계와 비율을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